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골프클럽 H 전수빈 프로입니다. 백스윙 동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실 때 이 오른쪽 허벅지 앞쪽에서 헤드를 먼저 보내주신다는 느낌으로 손목을 약간 풀어보실게요. 그럼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임팩트 동작이 나올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스윙 하시면서 오른쪽 허벅지에 위치했을 때 손목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정확한 임팩트 또는 헤드 스피드까지 향상시킬 수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백스윙 올리셔서 너무 일찍 손목을 풀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걸 보고 흔히 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캐스팅 동작은 아니고요. 올라가서 너무 일찍 풀리지 마시고 다운스윙 동작에 오른쪽 허벅지 위치에 있을 때 손목을 약간 풀어주신다는 느낌으로 헤드를 먼저 보내신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비거리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골프에서 힘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김성민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가 치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순발력으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되게 많이 나오세요. 손도 많이 풀리시고 골반도 되게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시죠. 이렇게 되면 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다 분산되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드릴로 백스윙 하실 때 하기 전에 다리를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리고 백스윙을 하시면서 왼발을 왼쪽으로 디딛는 거예요. 백스윙 하시면서 이렇게 이 과정에서 힘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한 번 더 백스윙 하시면서 이렇게 이때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상체는 반대로 꼬이고 하체는 목표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이 느낌대로 한번 백스윙을 하시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한번 더. 올바른 레깅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골프클럽 H 몬스터 장입니다. 자, 올바른 레깅 같은 경우는 자, 제 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올바른 레깅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백스윙 올라갔다가 샤프트가 이 어깨랑 좀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들어온 느낌이 드시면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공을 치고요. 세게 안 쳐도 돼요. 자 그리고 그 느낌 그대로 공을 하나 쳐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풀스윙을 하면 되는데 풀스윙 하기 전에도 이렇게 몇 번 느낌을 가지시고 하면 좋아요. 여기서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내 클럽 헤드가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잘 보고 계시면 그게 그 클럽의 볼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이거 레깅을 이렇게 하고 자 레깅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풀스윙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은 비거리도 훨씬 더 멀리 나가고요. 공을 더 컴팩트